안녕하십니까 찾아주는 경매입니다. 오늘은 가성비가 최고인 땅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전편 영상에서도 가성비 좋은 땅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이제 본 물건은 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연 속에 살고 싶은 로망이 다 있으시죠? 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가성비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알리유에서는 본 영상을 통해서 뭐 경매 컨설팅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을 대리하거나 경매 컨설팅 관련해서 별도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경매를 보시거나 처음 경매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을 보시고 경매를 이렇게 보는 안목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경매 물건들을 어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이제 구독하기나 좋아요를 누르시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경매 컨설팅 학원을 통해서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을 바로 지을 수 있는 땅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이제 살려고 하면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선정을 하고 나면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땅을 보러 다니는데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 보면은 전원주택을 소개하는 이제 부동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 땅, 토지, 번지나 이런 정보를 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보러 현장에 가야 됩니다. 전화로 이렇게 이제 궁금한 점을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면은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구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땅을 먼 거리를 해서 가서 직접 봐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 토지의 번지를 실제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땅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보를 물어보면 방문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방문을 하면은 어, 정보를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제 영상에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땅 번지라든지, 토지에 나와 있는 정보, 모든 정보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하기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다음 영상을 올릴 때 항상 제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이제 보시는 분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꽂아 했던 이제 그런 땅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매권을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고 있지만은, 건축과 관련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집을 질수 있는 있나 없나 그리고 땅에 대한 가치 판단은 건축 설계 계획을 잡아가지고 건축 행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제 정확한 판단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물건을 소개를 받고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데 본 영상을 보면은 꼭 경매 물건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건축과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접목을 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깊은 산속에 이제 살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죠 땅을 구입하는 자체도 힘들뿐더러 죽을 할수 있는 땅들은 대개 보면은 몇천만 원에서 뭐 1억 2억씩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본 물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하고, 온점만 제가 얘기를 몇 가지 해보면은 가장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본 목적물은 1km에서 3km, 2km, 10km 안에 반경에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뭐 대여섯 개 이렇게 있습니다. 해발 1000m 정도 되면 상당히 높아요. 해발이 1000m가 넘는 산들은 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해발이 한 1000m 이상이 되면 계곡의 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산 옆에 이렇게 계곡물이 좋은 이런 산들이 주위에 많은 이런 토지를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경매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물건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땅들을 전국에 있는 뭐 부동산 통해서 이렇게 찾는다는 것은 는 세월도 많이 소비가 될뿐 아니라 또 쉽지가 않습니다. 찾는다 해도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연 속에 살고 싶어도 비용도 많이 듭니다. 목적물은 가성비가 상당히 좋아요. 뭐 실제 금액이 지금 500만 원도 채안 됩니다. 그래서 알리 위해서는 이런 땅들을 이제 콕 집어서 찾아내서 이렇게 영상에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꾸준하게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집을 짓고 이제 있는 집들은 대개 보면은 맹지인 땅들이 많아요. 그래서 맹지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으면 이제 무허가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본 목적물은 이제 대지로 용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축을 할 수도 있고 요즘 뭐 금액이 이제 저렴한 조립식 주택을 뭐 조그맣게 이렇게 지어놓고 이제 도심지에서 이렇게 주말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오가면서 자연생활을 더불어서 할수 있는 최적의 좋은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 땅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금액이 굉장히 쌉니다. 최저 경매 입찰 가격이, 최저 입찰 매각 가격이 현재 415만 원에 시작이 됩니다. 본 물건은 2020년 4월 28일 날 592만 8천 원에 1차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1차 때는 관심이 없다가 1차 유찰이 되고 난 다음에 2차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해서 1차의 경매 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이제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편 전전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제 구입한 토지가 또 경사도가 이렇게 높으면은 목 설계를 해서 토목 중공을 별도로 받고 난 다음에 중공이 나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건축 설계 계획을 잡아 가지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토지는 현재 도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관한 어 심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다 생략이 되겠죠. 이제 뭐또 토목공사가 필요하지 않고 본 토지 위에 가건물이 이제 지어져 있어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토지에. 이제 점유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를 대지로 되어 있으면 건축 허가를 내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뭐 자연녹지나 임야나 전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건축 인허가를 내는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지로 되어 있지 않고 전이나 임야나 뭐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경사도가 높은 땅들은 인허가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 토지는 이제 현재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축물을 짓는 데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토지의 또 좋은 점은 이제 소도시에 있는 일부 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드뭅니다. 본토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10m, 한 15m 정도 폭이 됩니다. 가로세로가. 전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정사각형보다는 사각형 토지가 건축 설계 계획을 잡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본토지도 비교적 사각형 토지에 해당이 돼서 가로세로 폭이 10m, 15m 폭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이제 건축 설계하는 데는 모든 건축물을 이렇게 설계 계획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땅입니다. 본토지가 또 좋은 점은 주변으로 해서 국립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뭐한 20km, 10km 반경 안에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km 정도 되는데 사금산이 있고, 그 다음에 600산,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한백산. 한백산은 뭐 해발이 한 1500m 됩니다. 국내에 이제 1000m가 넘는,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본토지에서 10km, 20km 반경 안에 1000m가 넘는 산들이 거의 한 10개 정도 됩니다. 한백산이 1500m, 두이봉이 또 1400m 됩니다. 오목산이 1100m. 그다음에 민동산이 있습니다. 민동산. 민동산이 또 1100m. 그다음에 덕향산이 1000m. 또 응봉산이 999m.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본토지 주변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국립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해백고원 자연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km 이내에 또 가곡 자연 휴양림이 있고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백산 국립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요 태백산 국립공원하고 거리는 거의 10km도 안 됩니다. 한 8km, 8.2km밖에 안 됩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이 또 23km 반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25.6km 이내에는 동고산 자연휴양림이 또 있습니다. 총가 주택을 질만한 땅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액이. 이제 정상적인 건축물을 질려고 하면은 막몇 억씩 들어갑니다. 뭐 토지 구입하는데도 뭐 1억씩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오른 건물을 질려고 하면은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에서 주요 도시의 거리를 이렇게 보면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주가 한 47km 됩니다. 그리고 원주가 99km, 그 안동이 본 토지에서 65km, 그리고 충주까지가 97km, 최고문 서울까지가 186km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까지가 165km, 그리고 부산까지는 212km. 대전이 165km, 대구는 139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토지는 2020년 6월 2일 날 진행이 됩니다. 매각 가격이 415만원부터 경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6월 2일자에 낙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경매에 물론 관심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가성비 좋은 땅을 이렇게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땅을 다 뒤져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뭐 가성비가 좋은 땅을 평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알리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찾고자 하는 땅들 중에서 선별해가지고 가성비가 좋고 재산 가치가 있는데 재산 가치 평가를 할줄 모르는 이제 이런 땅들을 누가 얘기를 해주면 모르는 이런 땅들을 알 이유에서는 이렇게 찾아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실 때 구독하기 좋아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눌러놓으시면은 다음에 제가 영상을 올릴 때 바로 받아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